자, 누구죠? 돌고리들 들어오십니다. 네, 아우 회장님 어서 오세요. 회장님이 더 힘들어 지금. 회장님? 아이고 힘들어요. 회장님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? 다리가 아파서요, 관절 때문에. 그래, 그래서 오늘 왜 오셨냐면 관절 때문에 제가 모신 거예요. 오. 60대, 70대. 와, 옷이 가득 들어있네. 어머, 하루 주무실 거를. 아니, 회장님 저보다 더 싸가지고 오시네, 연예인보다. 아, 근데 오늘 옷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분량 같아요. 박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잘 앉으세요? 아니, 조금 이제 저는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거가 무릎이 안 좋아서 잘 안 하는데. 맞아요, 지금 쭈그리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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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저는 잠시도 못 앉아 있어요. 진짜? 예. 한번 쭈그려 봐봐, 회장님. 이 정도밖에 못 가요. 나도 이렇게 지금 오래 이렇게 전혀 못 앉아 있을 것 같지 않은데. 아니, 가벼워 보이는데. 무릎이 쉬워, 쉬워. 쉬워, 쉬워. 저는 스쿼트 한 15번 쉬고 한다. 우와! 우와! 와, 대단하시다. 그러니까 무릎이 안 운동을 하셔서 이렇구나. 이거 하셔야 돼. 다리를 살짝 이렇게 벌리고 회장이 한번 해봐. 앉아지지도 않아. 걷는 거, 뭐 앉는 거, 뭐 서는 거, 앉았다 일어나는 거 많이 불편해요. 한쪽 다리가 좀 이렇게 걸으려면 좀 약간 좀 끌리고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그렇게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. 어렸을 때 그 3륜 자동차가 있었거든요, 저희 때. 그 차가 제 무릎을 지나갔어. 이렇게 지나가서 어머나. 무릎이 항상 안 좋아요. 무릎하고 허리가 되게 좀 약한 편이에요.